제 환자분 사진입니다. 역시 타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 눈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서 오신 분입니다. 제가 좀 재밌게 그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재밌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눈이 어떻습니까? 돌출돼 보이고 마치 좀 느낌이 좀 상당히 좀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좀 반대로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원래 이렇게 생긴 걸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수술 결과를 보시면 지금 수술 직후 사진인데요. 멀쩡합니다. 즉 눈동자도 크고 좌우폭이 긴 정상적인 초점을 가진 눈이 됐는데요. 지금 보시면 수술 저한테 오실 때 보면 눈동자 초점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고 눈이 돌출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이 눈은요 코나 귀처럼 얼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눈꺼풀이 얹혀져 있는 조직이고 또 근육이 많아서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. 눈을 감으면 눈동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본적인 반사 반응이 있고요. 또 안검하수가 있으면 그런 반사 반응 때문에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. 그리고 앞쪽이 기울거나 즉 눈 뜨는 그 정도가 앞쪽이 가리게 되면 눈이 이렇게 외상방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. 즉 눈빛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. 졸린 것도 아니고 먼 산을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영 비호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에 약시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종종 관찰을 했고요. 물론 제가 안과의사는 아니지만 그 좀 어지럽게 보인다든가 그런 약시 증상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이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. 제가 지금 비디오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. 저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사람 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즉 렌즈가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입니다. 요즘 뭐 미러리스 카메라 그런 카메라도 제가 한 대 구입을 해봤는데요. 똑같습니다.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즉 그 센서죠. 빛이 맺히는데 만약에 카메라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빛이 들어와서 엉뚱한데 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빛은 반드시 들어오니까 상이 외치게 맺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걸 보고 약시라고 합니다.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는 약시가 시력이 약한 게 약시인 줄 알았는데요. 그게 아닙니다. 이렇게 망막에 상이 정확히 맺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약시라고 합니다.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눈 모양을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?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. 지금 눈 앞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요 이거를 펴서 둥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기술로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. 아니 어떻게 다른 병원에서 못하는 거를 원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?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상담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만 오는 게 아닙니다. 타병원도 다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걸 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근거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만 제가 환자분들 즉 수술을 특히 쌍꺼풀 재수술 받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모든 병원이 기술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BMW 공장에 가면 차이겠어 죄송합니다 뭐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면 고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.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똑같이 차를 고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쌍꺼풀 수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똑같은 기술로 수술을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좀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요. 심지어 쌍꺼풀 재수술은 병원마다 다 기술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즉 제 말씀은요. 이 앞부분을 고치는 노하우는요 제가 20년간 연마한 기술로 고치는 것입니다. 즉 쌍꺼풀 재수술은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화가에 따라서 뭐 기술도 다르고 그 다음에 화법도 다르고 그 개인의 철학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만큼 수술이 똑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생각하는 거는요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즉 수술받기 전에는 꼭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 경력이나 아니면 과연
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잘 듣고 사진, 수술 사진을 꼭 확인해 보고 아 내가 정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